계속 흔들 순 없어. 계속 흔들 순 없어. 너무.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네. 올해는 뭐가 정신없이 많이 돌아다닙니다. 진짜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마음만은 함께 했다고 여름에는 한 100명만 잡고 합시다. 괜히 너무 커지면 또 의미가 퇴색이 돼. 너무 커지면 내가 바라는 거에서 너무 그치 그치 근데 그런 공연장에서 편하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. 'Does it hurt to have those piercings? Nope, not at all. 어제 너무 좋았어요. 고마워. 해야지. 다음 공연. 그래. 다음 공연은 3월 16일. 일본은 준비 중입니다. 그리고 뭐 내일도 잠깐 가니까 3월 16일 양다일. 너무너무 팬입니다. 형님 롤모델이에요. 고마워. 서사무엘. 기다려봐. 자, 이게 다음 5일에
서사무엘 단독 콘서트가 크게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. 열리는데 그 문제는 김해야. 김해 사는 사람들은 많이 왔으면 좋겠고 양다일 씨랑 내가 하는 공연 끝난 다음에 이제 대대적으로 왜냐면 아직 그전 공연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일단은 순서라는 게 있잖아. 내 단독 콘서트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먼저 있는 공연들도 중요하니까 다 중요하지. 아마 내가 먼저 하지 않을까? 아마 내가 먼저 할 거야. 양다일 씨랑 하는 거는 내가 먼저 할것 같아. 그냥 잘은 모르겠어. 강아지는 한 마리 키우던. 고현은 너무 잘했죠. 고현은 너무 잘했고 티켓팅이 열려 있을 거야 지금. 응, 열려 있을 거고 단독 콘서트는 천천히 그냥 예매하고 오면 될것 같아. 콘서트랑 그 다음에 단독 콘서트 때는 이미 예매가 열려 있고 천천히 하면 돼요.
화성에서 봐요. 화성에서 보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. 그리고 김해 근처 사는 사람들, 부산 사람들, 전남 쪽이나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한 번씩 오면 좋겠어요. 5월 25일 부산, 아 김해 문화의 정도를 부른 것 같은데 단독 콘서트에서는 한 목표가 한 25, 26곡 정도 부를 거예요. 해줄게. 5월 25일에 단독 공연 오면 진짜 후회 안 하고 끝까지 재밌게 놀다 갈 거고, 그리고 진짜 돈이 안 아깝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면 돼. 엄청 늦게 끝날 것 같은데, 왜냐면 시간을 꽉꽉 채워서 할 거야. 시간 꽉꽉 채워서 할 거고, 단독 콘서트니까 볼 수 있는 거를 많이 할 거예요.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요. 내 공연에 오는 사람들은 다 잘생기고 다 예쁘다라는 거지. 샌드위치 노래 듣고 팬 됐다고. 고마워. 그러면 5월 25일에 김해를
25일에 양다일 씨랑 콘서트를 하고 5월 25일에 김해에서 서사무엘 단독 콘서트를 하는데 김해 단독 콘서트 예매 링크는 김해 되고 그리고 나는 김해는 KTX 같은 거 약간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나 오래 막 이동하는데 오래 시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비행기 타고 갈 것 같아 아마 어제 카프카 듣고 오열할 뻔이라니 왜 그래 누가 국내선을 타는데 여권을 챙겨가 이 사람아 김해 가실 때 비행기 타면 또 보잉 같은 거 나오나요? 모르겠어 콘서트 관련해서 김해로 이행시 한번 대회해볼까? 김해 이행시 대회 자신 있는 사람 나한테 톡 걸어봐 이거 걸어봐 자신 있는 사람 김해로 이행시 주세요. 바로 갑니다. 자, 김해로 이행시 짓기. 김. 김장하지 말고. 해. 해 뜰 때까지 놀자. 아웃. 바이. 들어주기. 뭘 웃어? 이거는 그냥 귀여우니까 웃는 거지. 아, 오케이 아, 왔어. 자 그러면 바로 운 띄웁니다. 김. 김해에서 해. 해뜰 때까지 공연. 바이.